제11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이번 주와 다음 주 풍성한 공연을 펼치는데요. 그동안 딤프에 참가하지 않았던 나라들의 작품들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딤프에 처음 참가하는 폴란드의 뮤지컬 폴리타. 무성 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폴란드 출신 할리우드 배우 폴라 네그리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로 세계 최초로 3D 입체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딤프 폐막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폴란드에서 6년 전 제작되었으며 해외 진출은 딤프가 처음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예전에는 무대 웅장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라면은 요즘은 기술력, 무대에도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타낼 수 있는 표현에 있어서는 더 폭넓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뮤지컬인 셰익스피어의 시비야도 국내에 처음 소개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인도의 전통음악과 스토리를 입힌 작품으로 인도의 여러 문화를 바탕으로 만든 멜로디와 코믹한 해석이 돋보입니다. 딤프 참여 의사를 밝힌 많은 해외 국가들 가운데 두 작품은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택된 작품들입니다.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보석 같은 작품을 딤프를 통해서 소개함으로써 세계 뮤지컬 관계자라든가 또 많은 매니아들이 딤프에 와야지만 볼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을 해서 이게 나중에는 정말 세계적인 공연 축제, 관광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세계 뮤지컬 시장을 이끌어갈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탄탄한 작품들을 딤프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